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저 오영준데요. 누구요? 저 그 핸드폰 주인이라고요. 아, 예. 제 백도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요. 그럼 바쁘신데 번거롭겠지만 퀵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직접 오시죠. 뭐라고요? 3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아, 여...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아니, 누군데 그러냐? 있어요. 웬 시건방진 자식. 이사님 만나러 오셨죠?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아, of course your company's favorite at the market right now, but we also try our best to become a global distribution company. And as soon as our domestic situation is reset, we're going to put our special task team into international market operation. And what we're going to do is make ourselves totally different than other competitors so we can be a direct distribution company. Oh, yes, sure. We have secured the location already, yes. Sure. All right. Okay. Then I'll expect a good answer from you. Thank you. Bye-bye. 3분 일찍 왔군요. 자, 나가죠. 어딜요? 가보면 압니다.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 핸드백은 어디 있고요? 이거 보세요, 한의사님. 덕분에 저는... 유기농 공부 많이 했어요. 보고서며 비디오 테이프. 꽤 설득력이 있더군요. 아니 그럼 그걸... 나는 장사꾼입니다. 유기농이 정답이라고 해도 우리한테 얼마나 수익을 안겨주냐가 중요하죠. 현재 우리 마트에서 제일 재고율이 높은 게 유기농 채소 쪽인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머니의 생각을... 오영주예요. 오영주 씨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군요. 어때요? 제가 제일 먼저 팔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시골 저희 엄마가 매년 배추를 보내주셨는데 저 주신다고 농약 안 치고 키워서 구멍 숭숭 뚫리고 벌레가 기어다녔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팔기 시작했는데 무농약이라고 입소문이 나서 나중엔 그 배추를 강남에서도 사러 왔어요. 결국엔 홍보다. 우선 재고량을 줄이려면 그 동네 상황부터 살펴보세요. 그 근처 초등학교가 언제 소풍을 가는지, 아파트 부녀의 장날은 언제 서는지, 교회 바자회가 언제인지 이러한 소소한 정보들을 알고 물량을 조절하면 재고를 줄일 수 있을걸요? 뭐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자, 확인해봐요. 비디오 테이프과 보고서는 내게 준 거니까 내가 보관하죠. 어느 쪽으로 가죠? 됐어요. 전철 타고 가면 돼요. 그러시죠. 그럼. 이사님. 나무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숲을 볼 줄 모른대요. 눈앞에 작은 일 때문에 큰 걸 놓치지 마세요.
정말이야? 그래.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이지? 진짜로 정말이지? 아, 정말이라니까. 어떻게 너무 잘됐다 축하해. 아유, 축하 받은 거 당신이지. 내가 이제 그 잘난 녀석을 어떻게 설득을 한 거야? 궁금해? 아, 궁금하지 그럼. 뭐 뭔데? 진실은 통한다. 어? 왜 그래? 바람 들어가나? 아니, 생각할수록 웃기잖아? 뭐가? 역시 대한민국은 아줌마가 지킨다. 나만 해도 내 몸 하나 불살라서 큐마트 재계약 따냈잖아. 당신, 나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말았지? 알았어. 그래, 아줌마 만세다. 아유, 땡큐 베리마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정말. 와, 가만히 있자. 이번 금요일 뭔 줄 알아? 금요일? 글쎄? 아유, 어떻게 한 번을 기억을 못하냐? 결혼 15주년이야. 어우, 벌써 그렇게 됐나? 아, 자, 이 세월 무지하게 빠르네. 아, 무지하게 빠르지. 참, 나도 내일모레 마흔이니까. 오, 꽃다운 오영주 김광수한테 시집 와서 흰머리에 주름살 박사 다 됐다. 응. 오영주. 왜? 너, 나 만난 거 후회하니? 후회하면? 불러줄래? 후회하네. 걱정하지 마. 고생은 좀 했지만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해줄게. 미안하다. 그럼 이번 15주년 결혼기념일에 근사한 선물 좀 한번 해봐. 나 감동 먹게. 살고 못 사는 건 둘째, 내게는. 아, 아버님,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아버님, 이거 여름 자켓 이따 노래 교실 갔을 때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옷장도 다 여름 옷으로 바꿔놨어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자, 앉아서 좀 드세요. 아, 아버님, 이거 제가 대표 먹어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이제 살만한가 보다. 아버 막혔던 일이 싹 다 풀렸거든요. 들었어. 하, 네 덕분이다. 응?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빨리 서둘러요. 급합니다. 예. 아, 이웃가 미적댕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니까? 힘들다니까. 어, 이모! 여보세요? 신났네. 당근이지. 이게 다 큐마트 들어갈 거야. 벌써? 주문량 두 배로 늘렸잖아. 근데 이모 웬일이요?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지. 오늘은
향기가 되게 좋은데 금방 상해서 안 되겠지? 어, 배하고 메론하고 수박도 들어왔니? 나한테 맡겨. 내가 최상급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세나 여행사인데요. 김강수 씨 좀. 지금 사장님 안 계신데 무슨 일이시죠? 하와이 부부 동반 예약하신 거 항공 티켓이 나와서요.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럼. 예. 이모, 웬 부부 동반 하와이? 결혼 15주년 선물 근사한 걸로 해봐. 나 기대한다. 결혼 기념일 선물이다. 정말? 아, 축하해 이모. 야, 이모가 알면 김세니까 비밀이다. 알았지? 오영주 씨,